네, 이번에는 이때 가주어와 또 강조용법 비교. 자,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교하는 게 헷갈린다. 이때 강조용법과 가주어가 헷갈린다라는 거는 가주어 진조 구문과 강조용법 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안돼 있어 그렇거든요. 일단 간단히 보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주어 진조라는 건 뭐냐면요. 이때 대시 접속사 대시죠, 당연히. 자, 그래서 주로 이 형식 문장에서, 자, 요, 또 표시한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문장에서 주로예요.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인 경우,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 그래서 주어 자리에 가주어를 쓰고 접속사 대절을 문장의 뒤로 이동해서 진주어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주로 이 형식이란 말이 사실 중요한데, 형용사나 명사가 이제 있습니다. 보호예요. 원래 문장이. 자, 원래 문장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장의 원래 주어였던 이 that을 뒤로 보내서 이제 진짜 주어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That she is rich is certain. 그녀가 부자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죠?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서 that he, she is rich. 이렇게 해서 가주어 is을 쓰는 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가짜 주어고 진주어죠. certain은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보충해주는 말. 그 다음에 이때 강조용법은 뭐냐면, 원래 문장에 그냥 it하고 that을 넣은 거예요. 물론 비동사랑 같이. 즉, it과 비동사와 그 다음 that을 문장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추가한 거예요. 뭐 하려고? 아, 얘를 강조하려고. 요 사이에. 즉, I bought the book yesterday. 나는 그 책을 어제 샀는데, 아, 내가 너 book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앞으로 가져오고요. 이 말을 앞으로 가져오고, 뭘 넣었어요? it 비동사와 that을 넣어서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강조원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뭔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조원법은 it하고 that이 강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된 거죠. 추가됐다는 뭐죠? 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자, 이때 비교해 봅시다. 자, 가주어 진주어에서 it that입니다. It is that 생략이 안 되죠, 당연히. 왜요? 당연히 이 대절이 주어였으니까 보세요. That she is rich가 원래 주어예요. 이 덩어리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뺄 수가 없어요. 뺄 수. It is도 마찬가지죠. 얘가 가주어고. 그래서 certain 빼버리면 certain she is rich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뺄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그냥 원래 문장에 주어 자리에 있던 대절을 뒤로 보낸 것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강조용법은 이로 that을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it is that, it was that을 추가한 거라고요. 추가한 거. 즉, 여기 보세요. 당연히 생략 후에 강조 대상은 생략 후에 강조한 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주어였다면 그냥 있겠지만 목적어나 뭐 수식어였다면 뒤쪽으로 두는 게 좋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It was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자, 이때 that은, 자, the book을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물론, that 대신에 which를 써도 돼요. 이때 강조법에서 강조하는 게 사람이면 who를 써도 되고요. that 대신에. 사물이면 which,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관계부사 when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바로 그 책이다. 내가 어제 산 것이. 이때. 강조된 게 북이기 때문에 물론 보호지만 이로써 이 문장 구조를 따지면 이로써 더북더 북도 보호긴 하지만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강조하려고 넣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략하면 더북 아이 봇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요? 목적어가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I bought the book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관계대명사 이렇게 형용사도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럼 이때 선생님 보호트의 목적은 어디 있나요? 요게 이제 목적어였던 거죠. 목적의 관계대명사로 보면 되는데 아무튼 문법적으로 따지면 어려우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That, it was that은 생략할 수 있으면 강조용법이다. 그리고 생략받았던 말은 원래 자리로 가면 된다. 강조하려고 추가된 말이니까 강조용법의 이 뜻은 생략을 할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